우리나라 법에 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다운 품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수위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짐작해 보니까요, 뭐 이런 법이 좀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긍지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기대가 많고 그만큼 하시는 역할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그 품위도 지켜야 된다,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목회자다가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dignity라는 단어인데요, 품위,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정말 그 공무원들에게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세번역으로 보니까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저 모든 일에 대하여 절제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존재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가 무엇으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명분은 없겠느냐.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한테 이런 놀라운 권한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품위, 디그니티가 있어야 된다. 절대 소탐 대실하지 마라. 소탐 대실은 목회자에게 그건 독약이다, 독약. 늘 목회자로서의 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품위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디그니티랑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에 걸맞는 품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뭐 엄청 머리가 똑똑하더라, 뭐 엄청나게 그냥 뭐 그 실력을 갖추었더라,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품위가 있어, 품위가. 뭔가 그런 품위가 있어. 공무원들에게도 품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면 변화받은 우리야 당연히 이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귀신들이 노리는 게 이런 거구나. 5장 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광인을 지금 이렇게 묘사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결국 귀신이 노리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것도 그 디그니티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뭐냐?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혹시 추해질까봐 전 두려워요. 육신이야 뭐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도 옛날 같지가 않고 머리도 그냥 희고 까맣고 막 뒤섞여 있고 뭐 옛날 같이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내 영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이 어르신들을 뵈면서 정말 존경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참 향기가 나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추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는 저의 세 자녀 우리 아이들한테 추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보면서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찬수 목사 진짜 추해. 정말 이런 평가를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이 디그니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품이, 이걸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믿는 자로서의 품이 지키기, 품이 지키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느 누가 품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걸 싫어하겠습니까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품위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의 영역 안에 있으면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 악한 영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빗대갖고 말하자는 지혜비 닮았겠지 뭐. 여기 나오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 악한 영을 닮은 거.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전부가 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방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놓는다고 귀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영역에 빠져 있으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 악한 영을 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질상 그 진노의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목회자로서 제가 디그니티를 지키기 원합니다 할 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제가 목사다운 이런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마음의 어떤 분노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악한 영을 닮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4절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살려주시는데 왜 여기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이제 내 영역은 내 통치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귀신 들린 광인처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문제예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을 지배하는 영향력.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싸워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악한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품위를 놓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몸은 갇힌 신분이에요. 범죄자들이 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품위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요, 이런 품위가,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 안에서 갇혔대요. 이 표현은요, 주님을 위하여 갇혔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품위가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군사로서의 그 모양새, 너무나 큰 칼을 차고 군장을 다 갖추고 그렇게 그냥 좋은 덩치를 자랑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디그니티가 소년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디그니티가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디그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뭐가 없고 뭐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은, 금을 갖추고서 누릴 수 있는 디그니티가, 품위가 베드로 사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디그니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두려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헌멋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헌멋, 골리앗처럼 막 그냥 외관을 잘 갖춘 거, 막 그 은과 금으로 치장은 어떤 모습, 대형교회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들먹거리면서 어디 한번 가는데 막 그냥 까만 양복 입힌 부교역자 한 3명 4명 그냥 거느리고 다니고 막 엄청난 걸 과시하고, 이게 다 헌멋 아닙니까? 헌멋.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가 헌멋으로서 디그니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모양새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초라한데, 모양새로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그냥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는, 참 디그니티, 권위가 하나도 없어 보이, 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린 다윗을 품이 있는 용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헌멋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헌멋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품위를 지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을 장착하자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목하게 된 포인트가 이겁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오늘 본문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20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도로 배를 타고 가신다는 건너편으로 지금 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기피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광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에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두 주 전에 제가 그 풍랑을 제자들의 훈련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던 겪어야만 하셨던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거냐고요.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한 사람 만나러 나보고 끝까지 가라는 거야? 이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을요. 그래서 일만수도 파송운동은 분당 우리 교회에게 정말 유익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에 한 성도의 존재는 작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런 한 사람 철학으로 무장한 주님에 반해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광인에게 취한 조치는 하나입니다. 격리.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묶어서 내쫓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또 그를 또 울분으로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느냐? 그들은요, 주님이 가졌던 이 한 사람의 소중함보다는 돼지가 가져다 주는 유익인 재물이 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주님이 하셨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결과를 그 마을 사람들이 전해 듣습니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가시려는 주님도 붙잡고 못 가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통 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고침받은 한 사람의 소중함보다 돼지를 잃게 되었다는 거. 오래전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인근에 막 격렬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대놓고 이야기하더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장애인들 들락거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그저 뭐 집값 떨어질까봐 이거 뭐 한 사람 고침 받는데 돼지 그만큼 희생이 돼야 되느냐고 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집값 떨어졌습니까? 그거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비싼 동네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아 예수 믿고 우린 그 문제 해결이 됐다, 우리 집값 떨어져도 괜찮다 이럴 분 계십니까? 저는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사실 제가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지금 듣고는 내년 이맘때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강렬해서 지금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은 별로 없는데요. 이제 한 15,000명 쑥 떠나고 여기에 한 4분의 1이 남게 됐을 때 제 감정이 어떨까가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6번의 분리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날이 너무 선명히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어떤 우리 교회 신실한 그 순장님 부부를 기억을 합니다. 부부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그 분립교회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게 얼마나 저를 슬프게 했는지 그날 가시고 오후 내내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년 이맘때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뭘 몰라가지고 아 내년에 내가 안식년을 갖겠다 그랬는데요, 참 그게 뭘 모르는 소리예요. 내년에 여러분 15,000명이 빠져나가고 지금 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언하는데요, 절대 안식년 못합니다.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안식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막 그냥 그 6.25 이후에 이 복구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막 이 다수의 순장님들하고 다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내년에 다락방을 지금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제가 지금 퀘션 마크입니다. 아, 전 제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년에 제가 막 소문에 이천수 목사가 그 우울증 치료받고 다닌다더라.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을 사람이나 저나 죄성을 가진 본능은 한 영혼의 귀환보다는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 내 교회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돼지떼가 희생된 그걸 보고 예수님 좀 가주세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내 안의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 운동은요, 이찬순 목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훈련 도구고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가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거구나.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울분과 분노라 그러면서 저를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념에 찌든 사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싸우고 있다 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저녁에부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10수년 동안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트라우마가 있구나, 나한테 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이유를 하나 알아요. 코로나19 터지기 바로 전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첫날 저녁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성도들 막 보조의자를 다 깔고 막 엄청나게 은혜가 됐는데요, 저는 그 가능하다면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제가 부흥회 기간이라도 저녁 집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 일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이제 그 교회로 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저녁에 이 갔더니 목사님이 덕담을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우리 성도들 은혜 막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좀 그 목사님 교회에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안 왔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좌파 목사 설교 안 듣는다. 그렇고 안 왔대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참 의의가 없는 이런 일이 또 있나? 뭐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진짜 은혜가 부어졌어요. 막 어마어마한 은혜가 터지고 저도 막 너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권사님도 초청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 그 한 분의 권사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걸 아실 텐데, 근데 이 부흥회가 다 끝나고 지금 뭐 코로나 전이니까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쓰린 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참 그렇게 가짜뉴스로 휘몰아칠 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진 않지만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연세 드신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그 한 사람 철학을 생각하니까요, 그 떠난 가정 몇 가정 안 되는데 뭐 2만 몇천 가정에 뭐 2만 명이 넘는데 뭐 몇 사람 가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말 난 김에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뭐 또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대통령 선거를 지금 다가오니까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 개인 이름을 거론하는 게 제게 좀 부담이 되지만요,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집요하게 이 가짜 거짓을 가지고 공격할 일들이 뭐 지금도 막 있습니다. 벌써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니실 때 초신자예요. 복음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장로라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마음의 기도가 나와요. 어느 교회인가 좋은 교회를 출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요,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시의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진보 정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제가 구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 눈에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초신자라면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오래 잘 믿는 중직자라면 정말 이 보수 정치가, 진보 정치가, 우리 크리스천 성도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어떤 성향 가지고 있다 일절 밝히지 않거든요. 우리 딸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냥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이찬스 목사는 보수적인 목사라서 나 여기서 못 있겠다 그렇게 하고 떠나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딱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또 정반대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뭐 이단의 그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숫자였는데요, 제가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숫자를 밝히진 않습니다. 뭐 분당 우리 교회를 또 저를 뭐 좌파 교회라느니 뭐 저를 뭐 이념에 찌든 무슨 좌파 목사라느니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전체로 쳐가지고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의 한 사람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은 거지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모든 한 영혼이 여러분, 주님이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로 마음먹은 것은요, 이건 지금 분당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이념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락방의 철칙이요, 절대로 구역 모임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사람을 구분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신 주님을 자랑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교회 현실을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떠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한 사람 철학인데 어떻게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고 있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 이건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모든 기성세대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잘못하고 있다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한 사람 철학을 살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 더, 가정으로의 파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보다가 보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한 포인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집에 그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그 고침 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고침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다가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20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뭐했습니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고침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을 이제 그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 다음 보세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 좀 떠나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고침받은 그 광인이 20절에서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고침 받았습니까? 주님의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받습니까? 자기 동네예요. 자기 집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저는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파송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직함이 가정 파송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른 데 들리지 마시고 가정으로 파송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녁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캠페인,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 캠페인을 왜 하기로 했느냐, 예수님 사역에 여러분 다 아시죠?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이 식탁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사단이 가정을 흩트는 한 가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밥 같이 먹는 거 흐트러버렸어요. 되찾자는 겁니다. 매주일 저녁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앞으로요 막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식사 대접하는 막 그런 잔치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를 초청해서 막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식탁을 준비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막 영상으로 띄워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밥 먹으면서 식사 후에 차 한잔 하면서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는 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둘째,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헛소문 방치하시고 퍼뜨려 가시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그 초신자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목의 연자맷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고침받았으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선교사로 파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할 이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이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놓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 여기 조금 더 점잖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할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흡족해요. 예수님 붙잡는 거 하고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또 우리 그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고맙게도 이번에 그 줌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가정가정에서 큰 소리로, 아, 박수치지 말고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가정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 모습이 너무 저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는 모든 가정가정들마다 예수님을 꽉 붙잡으셔서 이 세 가지를 구현이 돼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가정선교사로 파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절에 보니까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형제자매들, 그리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또 3절에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2절과 3절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마스터키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가정이 돼야 이 가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철의 복받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모이시고 어버이 우리 아들 딸 형제자매들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예수를 꽉 붙잡는 인생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모두가 사모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믿는 자로서 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한 사람 철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족 함께 모여 행복한 밥상을 누리며 가정 안에서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매주일 저녁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하여 주님 믿는 자로서 의미를 지키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추해지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추해지지 않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윤택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들에 대하여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던 한 사람 철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철학이 내 안에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았고 치유받았고 고침받았기에 주님 저를 파송해 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맡기시니 난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연애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시간에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귀신들의 공격이 많은지, 가정의 부부간의 오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불신을 재생산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사 이래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오해와 불신이 많았던 적이 또 없었다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슴 아픈 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주님 안에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종하는 악한 귀신들을 주님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가정으로 파송받는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정말 한상에 둘러앉아 이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는, 그리고 5월 한 달 내내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거뜬히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